I'm here with Louie, and we're gonna watch Dreamcatcher Always 7. This is the 5th anniversary video by Insomniacs.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지금 녹화를 합니다. 누가 이런 거 만날 것도 아닌데. 진짜 잘할 수 있겠죠? 어디? 요즘은 지금 제 전광판이 나오고 있어요. 대박 대박. 저희 뮤비도 나와요. Oh, it's so cool. 5일 만에 wow. 뮤직비디오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체이스미 때는 10일 만이었는데 이번엔 9일 만. 공항에 딱 갔는데 일본 팬분들이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뭔가 남미 투어 다음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하루 꽉 차게 스케줄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요. 런던, 리스본,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베를린, 바르샤바, 파리 이어서 여름엔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리마, 보카. 와, 왜 이렇게 밝았어? 보카타, 파나마, 시트림은 보카 딱 컨택하기 전에 진짜 빨렸어요. 우리 곡도 1등했어요. 우리 뮤직비디오 스타일. 뮤비 도입 2개 만에 1000만 뷰 돌파. 2017년 데뷔한 드림캐쳐는 탄탄한 세계관 및 락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최고의 글로벌 아이돌 드림캐쳐. 예. 응. Love it. Okay, okay. Yeah, I got it. You got it. 뭔가 콘서트 끝나고 애들이랑 무대 뒤에서 다 같이 이렇게 원으로 삥 둘러싸여서 수고했다 이러면서. 진짜 우린 멘탈 강한 것 같다 얘기하면서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멘탈이 강할 수 있는 건 서로서로가 진짜 잘 뒷받쳐줘서 더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그 말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멤버들 너무 사랑해. 파리로 가고 있어. 파리. 네. 여기는 또기. I love that video they did. 제 고우 배우입니다. 바닐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쭉 해왔던 건데 그 영상을 찍어요. 다시 돌려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 여기 안 맞다 약간 이런 거. 동작 각도 이런 거 되게 잘 so 쓰는 편이에요. 모여서 하는 말 있어. 밖에 나가서 우리 멤버들 욕하는 거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니까 절대 하지 말자고. 근데 저희는 싸워도 막 몸싸움을 한다던가 그러고서도 다들 뒤끝이 없는 게 최고의 팀플인 것 같아요. 애정 싸움이죠. 서로 좋아하니까 싸우는 거죠. 멤버들이랑 그냥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있으면 언제든 뭘 하든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You know, they almost always make me smile. And I say almost always because the other times they make me cry. 텐션이 높아. 저도요. 저 언니 옆에서 평생 살 거예요. 언니 위에서 평생 잘 거고. 위에서 언제쯤이면 혼자 살까? 막 이런 얘기하는데 수호 언니가 너는 왜 혼자 살고 싶은데? 엄청 진지해. 그 생각에는 거의 진짜 가족이랑 붙어있는 시간보다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운명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일을 안 해도 맞아요. I mean, they're in their mid-20s and late 20s and they're still living together. That's pretty amazing. 동아. 네. 저 뮤비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파이팅! 동원이에게 집중합시다. 안녕. 안녕. 동이 응원하러 갈게요. 안녕. 동아! 동아님! 동아! 동아님! 슬펐던 순간. What happened? 저는 동이 떠나보낼 때요.
키가 중국 친구여서 많이 적응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혼자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혼자서 잘 버티고 See, this might be a moment where they're gonna make me cry.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잘 챙겨주고 이제 언니 때문에 당황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제가 바보예요 아니야 롯데월드 들어가고 싶어요 어떡해요? 가고 싶으니까 그냥 가버리자 아 진짜? 아싸 막내 가연이까지 졸업을 끝내니까 정말 애들 컸다는 생각이 Congratulations. 사실 어떻게 뭐 얘기하자면 한동이랑 가연이는 늦게 저희를 만났지만 세월의 차이가 so cool. 안 있거든요 네. 저희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약간 걸그룹이 락 장르를 섞어서 한다 그러면은 약간 살짝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딱 나오면 이제 약간 락 장르 섞인 노래가 나오면 이거 득해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점점 신기해지고 이제 저희만의 색깔을 확 이렇게 구축한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어울린다. 게임 OST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OST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 진짜 2022년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인 락 페스티벌 프리마베라 사운드에 저희가 한국 가수를 유일하게 초청했어요. 너무나 준비도 열심히 했고 충분히 잘나고 멋지니까 신경쓰지 말자 지금 우리 멤버들이라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요 저희 진짜 가족 They 같아요 They look so good together They look like their family Really really close friends 멤버들과 같이 무대에 서고 싶어요 I'm sure there are times when they they fight or don't get along but 드립캐쳐. For the most part, 하나, seems 둘, like 셋, they take 파이팅! Care of each other. 파이팅! Oh, that it? Oh man, that's it, Louis. What'd you think? Oh, 알아. He doesn't want to let go of my hand. I gotta turn off the video. Huh? okay, can I have my hand back? Good boy, good boy. Yeah, thank you. Thanks for joining me on that one. I hope you enjoyed it too. We'll see you on the next one. 안녕!